자동차 센터 제도. 대원하죠. 섬유읍복. 대원이 들어가서 자동차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대원이 원래 자동차 부품에서 대원 화성. 화성이니까 우류가 들어가네. 시총은 1262억짜리. 프리미엄은 99% 붙어 있고요. 적자, 적자. 맨 테마로 지금 끌어올리는 거네요. 적자가 3년 났는데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에 한 400억 있고 인조피역 화공약품 제조 판매주죠. 우산의 생산시설 운영하고 합성피역. 얘네가 이름이 대원화성이 맞나 옛날에. 벽지산업 3~4개 대규모 전문업체. LG하우시스 개나리 벽지. 테마가 뭐가 있어요? 작년에 리비안 관련지야? 전기차? 주식 모으는 자리요. 본격적인 상승 아니에요. 얼마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거 3,410이요. 여기 번전 왔는데 왜안 팔았어? 번전 왔는데 왜안 팔았어?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어? 나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요미우미님 며칠 전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대원화성? 못 봤어요? 그래? 나와야지 번전에서 나왔어야지. 높이 갈 자리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번전 찬스 있었는데. 요 자리를 올리면은 뚫을 수 있어. 매집하려고 좀더 올릴 수 있어. 요 자리. 요 자리까지 갈 수는 있겠다. 잘하면 본전. 본전에서 나와. 자, 손절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200일 60분에 200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짧게 잡고 싸워. 내일 마이너스 나면 나와. 그냥 내일 마이너스 나면 나왔다가 이 밑에서 타이밍을 봐. 얘를 다시 보고 싶으면은 얘 다시 여기 줘. 여기까지 내려와. 내일 조금 플러스 나오면 한번 갖고 있고 마이너스 나오면은 버려. 알았죠? 내일 마이너스 나오면 버리고, 살짝 마이너스로 나오면 버려, 그냥. 버렸다가.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났나 보죠. 분기 실적이 안 나왔네. 그렇게 해요.
얘는 오로지 테마로 움직이는 애예요. 테마 종목이지 실적주가 아니니까 이걸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 깼다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일 조심해요. 올리면은 플러스 나오면은 홀딩에서 번전까지 한번 보고 내일 마이너스 나면 도망가고 둘 중에 하나로 해. 알았죠? 플러스 나오면 하루 더 보고 며칠 더 볼 수도 있겠지. 번전까지 가는데 한 방에 올려주면은 땡큐 하고 나오고. 자, 리비안 전기차 관련주라도 내 집이 안 되면 못 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양면은 테마가 있어도 실적이 있는 줄을 해. 실적이 적자가 안 나는 회사.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그냥 중장기로도 싸울 수도 있지.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 가더라도. 근데 일단은 적자가 나오니까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드는 부분이 뭐 크게 지금 얘네들이 매출 올리는 부분이 크게 뭐 성장성 있는 뭐 리비안 통해서 성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성장성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 얘 잘 실적 잘 봐야 돼. 네. 자, 그렇게 알고요.